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지만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건 인건비가 아닌 상권의 쇠퇴와 경쟁의 심화입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부채는 831조 원에 이릅니다. 가계 부채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때 가계 부채 1,300조를 한탄했는데 이명박 문재인을 거치며 가계 부채는 2,000조에 이릅니다. 비정규직은 1,000만을 넘은 지 오래며 비정규직 임금은 많아봤자 정규직 임금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경제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분단에 기생하고 한미동맹을 외치며 한중 권력을 유지하는 민족 반응 무리가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분단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전쟁이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몰아내야 민중민주주의의 새 역사,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군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건설할 세상은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 한수국 세상이 될 것입니다.